안녕하세요. 가정마다 근심 없는 집이 없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일로 아주 정말 짧은 결혼 생활 3개월 만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랑하고 정을 주고 영원한 가족이 될 거라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에게 당하는 배신과 치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저희 시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 사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 흔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원인 제공을 일삼았던 사람은 특히 저희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나열한 순서대로 힘들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일찍 저의 곁을 떠나서 엄마의 정이 많이 그리웠던 저는 좋은 시댁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 결혼도 조금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젊고 저를 많이 챙겨주는 분이라 저희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따르며 시어머니에게 엄마에게나 부릴 수 있었던 애교를 시어머니에게 부리며 살갑게 대했어요. 그런 저를 또 이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엄마의 정이 늘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저에게 엄마와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외가, 친가 두쪽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혼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모 쪽은 엄마 가시고 나서 한동안은 오고 가고 했는데 엄마가 없어서인지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이제는 안 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나마 고모가 둘이 있었지만 결혼해서 사니 남과도 같았어요. 고모들 역시 저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 도움으로 살았고 거기에다 시집까지 보냈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입싹 닫고 아무리 아버지가 힘들다고 소리를 해도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직업상 타지로 일을 가기 위해 집을 자주 비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부탁하기 위해 두 고모한테 연락하면 바쁘다고 핑계를 대거나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를 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이후로 동생들과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예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친구의 도움을 더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혼자 지내다 가끔 친구 집에 갔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남의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혼자 지내게 되었다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친구와 자취를 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거의 반찬을 대주시고 저희 아버지는 쌀을 대주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무던히도 노력하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이렇게 표가 났어요. 다행히 친구와 사이는 좋았어요. 아빠가 미안해서 가끔 반찬을 해주셨는데 아빠의 맛없는 음식도 말없이 잘 먹어줬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힘들 때도 이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워낙 성격이 밝아서 주변에서는 저와 있으면 좋은 에너지를 얻는다며 저를 많이 좋아했는데 정작 저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어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외로움을 마음에서 꽁꽁 묶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한순간에 묶여있던 끈이 순식간에 풀려 눈 녹듯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그 남자들이 끼기 전에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많이 고생한 티는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삶이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타고난 미모 때문에 고생한 티가 안 나나 보다 했습니다. 여하튼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셔서 공감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착각이었고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 분가를 할지 합가를 할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어머님이 외롭게 자란 저를 알기에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 또한 가족이 많은 집이 부러웠던 터라 겁 없이 합가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함께 산다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함께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집안일을 미룬다거나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불편함도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고도 일을 하기로 했고 어머님과 아가씨도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침에 다 같이 출근을 했어요. 그런 것도 그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하나 저에게 숨겼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어머님이 저에게 숨겼던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하루는 몸살이 나서 조퇴를 하고 집에 갔는데 아침에 신고 나가셨던 어머니 신발과 남자 신발이 있었어요. 손님이 왔나보다 하고 들어서는데 식탁에서 두 분이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어머님은 당황한 눈치였고 그분은 저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눈인사를 건네는데 너무 첫인상이 느끼하고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그분 소개도 없이 조퇴한 저를 걱정하며 서둘러 저를 저희 방에 들어가시라고 급하게 미신 듯 들어가라고 하는데 약간 짜증이 섞인 말과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이 거칠어서 제 마음을 쿡쿡 찌른 듯 아팠어요. 평소에 어머님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머님의 시간을 방해한 것 같아 죄송하더군요. 설마 애인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너무 다정했던 모습이어서 애인인가 보다 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아픈 몸 때문에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퇴근 후 저를 깨워서 일어났는데 어머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냥 어머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그분에 대해 나눌 시간이 없다 보니 잊고 지냈는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또 남자를 집에 들였나 봐요. 아가씨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다들 일을 나가니까 가정용 CCTV를 설치해서 강아지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날 제가 방에 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말싸움을 하더군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많이 걱정이 되어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신랑이 말리더군요. 나가지 마. 괜히 나갔다가 피해본다. 뭐야. 가족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아가씨가 엄마 또 아저씨 데리고 왔어? 당분간 안 오기로 했잖아. 그리고 데려오려면 먼저 나한테 말해야지. 나도 참고 있는데. 그리고 왜 자꾸 카메라를 천장 쪽으로 자꾸 돌려놔? 애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녹화가 하나도 안 됐잖아. 둘이 싸워서 피도 났었잖아. 하면서 화를 심하게 냈어요. 처음엔 아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엄마한테 버릇 없이 못하는 짓인가 하고 뭐라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 말을 듣다 보니 제가 낄 상황도 아니거니와 이상했어요. 아저씨란 말에 귀가 솔깃했는데 그때 시어머니 알았어 미안해 그런데 말 좀 조심해 미나 듣는다 하니까 아가씨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냥 편하게 오픈해. 나도 자꾸 오빠가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 아직은 안 돼. 미나 임신이나 하거나 어느 정도 지나고 말하자. 하는데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나가지 않고 조심히 문을 닫고 신랑한테 물어보니 말을 얼버무리면서 몰라 하면서 너무 알려하지 말라네요. 알면 다친다나 뭐라나 하면서 자리를 피하더니 밖으로 나가 자기들끼리 속삭속삭 하는 거예요. 괜히 소외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집에 서류를 놓고 와서 집에 잠깐 들렀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저희 집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고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저도 놀라고 그 사람도 놀랐는지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하더군요.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늦는다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무리 잠깐 제가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럼 제가 안에서 뭐 좀 가져와야 하는데 잠시만 여기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머님 오시면 들어오세요 했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직 시어머니한테 못 들었어? 갑자기 반말로 저에게 말을 하길래 이 남자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어 네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아직 아저씨에 대해 들은 바가 없는데 같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그 사람의 대답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 또 저를 보고 놀라서 넌 이 시간에 또 무슨 일이니? 하더군요. 저는 그 말투가 기분 상해서 저도 퉁명스럽게 서류 좀 챙기려고 들렀어요. 하자 그런 건 아침에 다 챙겨서 나가지 두 번 일을 하니?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그 옆에서 그 남자 저에게 어머니 모르게 이제는 윙크를 하길래 한번 너도 당해봐라 하고 아저씨 왜 저한테 윙크를 하죠? 했더니 시어머니 발끈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랬냐고 따지고 들자 그 남자 생사람 잡는다며 저에게 화를 내서 완전 그날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보다 그 아저씨 말을 더 믿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저희 집에 자꾸 오는 것이 싫어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어머니, 그분 혹시 어머님 애인은 아니죠? 했더니 왜, 애인이면 안 되는 거 있니? 하고 묻더군요. 그 말은 애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 남자 첫 느낌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견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분 별로인 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말을 끊더니 얘 너도 네 신랑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 살아봐라. 남자가 다 거기서 거기야. 어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리깔면서까지 그 남자를 두둔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남자한테 이미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더 하더군요. 말이 나왔으니 말할게. 낮에는 웬만하면 집에 오지 마라. 내가 유일하게 그 사람이랑 지내는 시간이야. 그리고 가끔 이 사람 집에서도 자고도 가는데 너가 있어서 그냥 갔는데 이제는 너도 알았으니 이제는 안 그래도 되겠다. 괜찮지? 하고 묻는데 싫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늙은 남자가 어머님 집이긴 하지만 다 같이 사는 곳에서 가족도 아닌데 자고 가는 게 싫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분이랑 결혼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고 묻자. 아니, 얘는 촌스럽게. 얘, 내가 미쳤니? 이 나이에 결혼하게?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지. 넌 하고 다니는 것은 세련됐는데 생각은 고리타분하더라. 그리고 내 집인데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것은 그냥 한 소리야. 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머니, 그래도 다 같이 사는 곳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냥 모텔 이런 데 가세요. 했더니 내 집 놔두고 왜 그러니? 이 사람 오는 날은 니들이 가라. 아니면 친정 가든가. 하는데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처음부터 이런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사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죠. 저 이런 줄 알았으면 저 합가 안 했어요. 하니까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 난 네가 가족 없이 커서 같이 살면 좋겠다 해서 산 건데 넌 아주 사람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참나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아가씨가 애인이라고 하면서 술 취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집 완전 사생활들이 거지 같았어요. 두 모녀가 이러니까 괜히 신랑까지 의심이 가게 되더군요. 술 취한 애인을 자기 방에 재우고 나온 아가씨한테 뭐예요 아가씨? 저 사람 집에다 데려다 줘야지 왜 집으로 데려와요? 하자 언니 원래 이 사람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언니 때문에 잠시 친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보고 살 사람이니 그렇게 아세요. 엄마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친구 사정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어요. 하더군요. 아니 그럼 여기서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결혼식에 안 온 거예요? 하는데 시어머니의 그 딸이더군요. 언니 우리가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뭐하러 결혼식에 불러요. 그리고 저 사람 유부남이라 매일은 집에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너무나 떳떳하게 유부남이랑 사귀고 있는 것이 자랑이라도 되는 양 말을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아가씨 등짝을 치면서 넌 기다리라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까지 하고 그래. 하는데 이미 어머님도 그 남자에 대해 아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가씨 뭐라고요? 지금 아가씨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고요.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뭘 그렇게 겁을 내요. 감옥에 갈 일도 없는데. 아가씨, 반대로 아가씨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하자 욕을 갑자기 하더니 자긴 가만 안 있는답니다. 완전 또라이더군요. 저는 두 모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신랑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그날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새벽에 터졌습니다. 신랑이 친구 아버지 상담했다고 안 들어왔는데 새벽에 아가씨 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방이 아가씨 방이랑 붙어 있어서 저희도 부부 생활할 때 조심스러워서 조심하는데 아니 집이 모텔인지 착각을 했는지 벽을 어찌나 치고 아가씨 소리를 어찌나 지르는지 저는 일어나서 아가씨 방 문을 두드릴까도 생각하다 참았다 아침에서야 아가씨한테 따로 말을 했어요. 아가씨 여기 혼자 살아요? 아니 너무하잖아요. 했더니 언니 너무 촌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즐겨요. 조선시대 여자도 아니고 그냥 좋으면 좋다고 소리 지르고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언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오빠가 왜 답답하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뭐 이딴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말에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아니 남매가 저희 부부생활 얘기도 주고받아요? 하자 언니 뭘 그게 숨길 일이라고 그냥 저희는 다 자연스럽게 다 얘기해요. 엄마도 아저씨랑 있었던 거 얘기하고 해요. 저때 봤죠? 그 아저씨. 언니도 이제 저희 가족이니까 적응하세요.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서로 지킬 것은 지키세요. 어머님은 방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다 들린다고요. 하자 오빠는 예전에 더 했어요. 하고 말을 실수를 하더군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신랑한테 전화를 했고 밖에선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잡고 너 그럴 줄 알았다며 입 함부로 놀렸다며 뭐라 하시면서 저희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이미 들어오면서 방문을 잠가버려서 밖에서 저를 달래시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미 제가 다 들어버렸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서 시어머니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신랑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여자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못하는 짓이야 하면서 끊더군요. 분명 여자가 받았고 그 이후엔 신랑 목소리였어요. 저는 초기 오더군요. 바람이구나. 이것들은 하나같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출근도 하지 않고 신랑에게 문자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2시간쯤 되었을 때 집으로 온 신랑은 역시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여동생이 오빠 진짜 상갓집 간 거야? 너무 얼굴이 좋은데? 좋은데 다녀온 거 아니야? 하면서 비아냥거리자 시어머니가 시누이 등짝을 때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저희랑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신랑이랑 단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변해서는 얘 네가 네 신랑을 믿어줘야지. 그리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러면 너 네가 더 손해야. 그리고 아버지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사실 제가 홧김에 이혼까지 결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 말대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말이 이혼이지 아버지를 생각하니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만나기 전 있었던 일까지 들춰서 신랑을 잡는 것도 그런 것 같다 쿨하게 그 일은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두 모녀의 사생활은 제가 도저히 못 받아줄 것 같다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질투가 화근이었고 그 일로 신랑이 찜찜하게 넘겼던 사생활도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되었을 때쯤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 이번에 또 다른 남자분을 모시고 나타났더군요. 신랑이 알면 다친다고 해서 어머님 연애사 관심 끄고 있었는데 수시로 바뀌니까 말은 안 했는데 가족 식사 자리까지 함께하는 것은 걸려서 어머님께 따로 말을 했어요. 어머님 가족 모임인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뭐가 어때? 저분이 오늘 쏠 거야. 그냥 우린 먹고 즐기면 되는 거야. 알았지? 딴소리 없기다. 하고 먼저 신나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곳이 고급진 곳이라 부담되었는데 어머님이 왜 그곳으로 장소를 정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분 말고도 어머님이 제가 신랑 때문에 힘들까봐 달래준다고 불러서 서너 번 식사 대접에 초대되어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다른 분이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저에게 너무 끈적거리게 쳐다보고 눈에 띄게 행동을 했어요. 신랑이 옆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에게 너무 지나친 매너를 지키면서 저만 신경 써주니까 어머님이 질투가 나셨던가 봐요. 시어머니 신경질을 내면서 와인을 과하게 드셨는데 그만 취해서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민호야, 너 저때 같이 만나서 밥 먹은 그 여자애 아직도 이쁘더라. 일부러인지 실수인지는 어머니만 아시겠지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순간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었죠. 어머님 여자라니요? 하자 신랑이 자기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취했어 그만 집에 가자 하고 말하자 시어머니 신랑의 손을 뿌리치면서 추태를 보였죠. 너 바람피고 있잖아 이 새끼야.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아직도 정리 못했어? 그래 맞아 정은이. 하자 신랑은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님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저를 끌고 나가려고 거세게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휘청거리자 그 남자분이 제 허리를 감싸면서 아내분 이러다 다친다며 저를 잡아주시면서 못 데려가게 했어요. 그러자 이때 신랑이 화가 나서는 그 남자한테 어디다 손을 가져다 대냐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고 그 남자도 한성질하는 사람인지 바로 신랑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자 신랑이 그 남자 얼굴을 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둘이 뒤엉켜 치고받고 아주 완전 개싸움이 났어요. 시어머니 공짜밥 먹으려다 그날 밥값에 식당에 고급진 그릇 다 깨져서 돈 엄청 나갔습니다. 경찰 오고 나서야 정리가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묻자 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저에게 꼴리고 싶지 않았는지 다 계산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원하게 시어머니 카드로 긁고 나머지 시누이 보고 정리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신랑은 그 남자랑 경찰서에 갔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집으로 와서 짐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신랑이 오기 전에 친구랑 지인 불러 짐 챙겨서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제가 해간 고급진 신혼살림 몇 개 있었는데 그놈이랑 같이 써와서 미련 두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 이혼이라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3개월의 결혼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일찍 모든 게 밝혀져서 천만다행입니다. 남녀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이해 안 돼요. 제가 그 집 나오고 바로 아버지도 다른 곳으로 모셨어요. 행여나 신랑이 나쁜 짓을 할까 봐요. 신랑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기도 한데 소식 들으니 저를 찾는다고 한동안 그 사람 주변이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인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젊어서부터 남자 킬러로 유명했다고 해요. 두 남매를 애인들이 돈 주어서 키웠다고 하더군요. 집에도 데려와서 살림하고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 살고 뭐 이렇게 가벼운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숨기고 쇼를 냈던 가족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자식들도 하나같이 남녀의 만남을 쉽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 여동생은 지금 결국엔 상간녀 소송 당했다고 하더군요. 아주 구린 집안을 탈출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에 이끌려 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되게 호되게 인생 경험했습니다. 왜 빈손으로 나왔냐고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았어요. 괜히 상간녀 소송 어쩌고 해서 더 얽히느니 손해본다 생각하고 끝냈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열심히 살고 나중에 정말 귀한 저의님이 오신다면 그때는 결혼보다 연애를 조금 길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 만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사 한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